미국 수의사들끼리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Cats are not small dogs. 안녕하세요. 미국 수의사입니다. 고양이는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흔히 소동물 수의사, Small Animal Veterinarian이라고 하면은 개와 고양이를 주로 보고 이 두 동물은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개를 베이스로 수의학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개와 비슷하면서도 의학적으로 굉장히 다른 것도 많은데요. 재밌게도 미국에서 또 유명한 말이 있죠. Cats have nine lives. 고양이는 목숨이 아홉 개라고요. 고양이야말로 아니 다리가 정말 이렇게 아작이 났다고? 싶을 정도의 뼈의 골절로 와도 한 달 있다가 아무런 수술 없이 갑자기 걷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어? 이런 거에 죽는다고?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예민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개들한테는 맨날 쓰는 약을 고양이들한테는 못 쓰는가 하면은 개들한테는 해도 되는데 고양이한테는 절대 해서 안 되는 것들도 있죠. 웃기게도 반대는 없습니다. 고양이한테 해도 되는 거는 대부분 개한테 해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럼 수의사들이 동물을 치료할 때 개한테는 해도 되는데 고양이한테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개는 되는데 고양이는 절대 안 되는 것 첫 번째, 바로 검사 안 하고 수혈하기입니다. 수혈을 할 때는 보통 최소한 두 가지의 검사를 합니다. 혈액형 검사와 그리고 공혈자와 수혈자의 혈장과 적혈구를 매치해보는 크로스 매치 검사죠. 개들 같은 경우에는 전에 특별히 수혈을 한 적이 없다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항체가 없기 때문에 굳이 크로스 매치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수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혈액형이 완벽하게 맞지 않아도 수혈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우리 강아지는 한 번도 수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굳이 이 검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혈을 시작해도 됩니다. 물론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검사를 하는 게 좋겠지만요. 하지만 검사 없이 수혈한다? 이건 고양이들한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일단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개들한테는 없는 Naturally Occurring Alloantibodies, 자연적으로 발생한 동종 항체가 있습니다. 수혈을 전에 받았든 안 받았든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항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맞지 않는 다른 고양이의 피를 수혈을 받을 경우 이 항체 때문에 심각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형이 B인 고양이가 혈액형이 A인 고양이의 피를 수혈받을 경우에는 부정맥, 서맥, 그리고 심각한 신경 증상부터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개들처럼 지금 당장 혈액이 없다고 해서 아무 혈액이나 갖다 썼다가는 정말 환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참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정말 급한데 고양이 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고양이에게 개의 혈액을 주는 수혈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노트랜스퓨전이라고 하는데요. 고양이들이 갖고 태어나는 항체가 동종 항체, 즉 같은 종에 대한 항체라는 점, 그리고 다른 종인 개 혈액에 대한 항체는 없다는 점을 이용한 수혈 방법이죠. 당연히 아이디얼하지도 않고 동종 혈액에 비해서 체내에서 파괴되는 속도도 빠르지만은 혈액이 배달되는 동안 이렇게 개의 피를 고양이에게 수혈해서 목숨을 살린 사례도 꽤 여러 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는 되는데 고양이는 절대 안 되는 것, 바로 심장사상충 치료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제가 수의계 생일 때만 해도 고양이는 심장사상충에 거의 걸리지 않는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 뒤에야 공부를 하고 직접 케이스를 보고 전문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전혀 아닌데? 고양이들도 심장사상충에 걸리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논문을 찾아보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Heartworm disease is much more common in dogs than cats. However, recent studies of cats with heart and respiratory diseases have found an incidence of heartworms that is far greater than previously thought. 한마디로 심장병과 호흡기 질환이 있는 고양이들을 조사를 해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고양이가 심장사상충에 걸리는 케이스는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라방에서도 언급한 적 있죠. 제 인생에 봤던 심장사상충 최악의 케이스는 고양이였다고요. 딱 심장 초음파에 갖다 댄 순간 막 스파게티 같은 것들이 심장에 꽉 차서 흐느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마이갓! 네, 고양이도 심장사상충에 충분히 걸립니다. 문제는 개들보다 확률이 적어도 고양이도 심장사상충에 걸리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심장사상충에 걸렸다고 하면은 마땅한 치료약이 없다는 겁니다. 구글에 지금 검색해보세요. Cat Heartworm Treatment.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There's no good treatment. 개들에게 쓰이는 심장사상충 치료약은 고양이들에게는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 승인된 고양이들을 위한 심장사상충 치료제는 아직까지도 없죠. 심장사상충에 걸린 고양이들에게는 딱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알고도 개의 심장사상충 치료약을 쓰거나 아니면 증상만 어떻게 치료를 해가면서 고양이가 심장사상충보다 더 오래 살기를 기도하거나 아니면 수술로 제거하거나 한마디로 걸리면 노답이란 소리입니다. 자, 그럼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안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든 고양이든 심장 사상 충격 예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개는 되는데 고양이는 안 되는 것 세 번째, 바로 쫄쫄 굶기입니다. 개들을 쫄쫄 굶기라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정말 개들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실험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 중에서 옛날에 했던 실험 중 하나가 개들은 밥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몇 주까지 버틸 수 있는가였는데요. 그 실험의 결과상 개들은 물만 있으면 최대 3주를 밥을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당연히 개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하지만 고양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랫동안 밥을 안 먹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쌓인 지방이 분해돼서 간으로 모여들게 되는데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밥을 최소 48시간에서 며칠 정도 안 먹기만 해도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몸에 지방이 많은 뚱뚱한 고양이들은 이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고요. 문제는 전에 말했던 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 3가지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이렇게 고양이가 한번 지방간에 걸리게 되면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애초에 어떤 문제 때문에 밥을 안 먹게 됐든 간에 지방간까지 같이 걸리게 되면 살아서 태어날 확률은 훨씬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와 고양이가 똑같이 비슷하게 아파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라고 하고 병원에 왔다고 해도 개 환자와 고양이 환자의 그 심각성은 천지 차이입니다. 개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영양 공급에 신경을 쓰면 되겠지만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하면은 비강 튜브든 뭐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영양 공급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죠. 또한 굶은 것으로 인해서 지방간 증상이 없는지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집사들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며칠째 밥을 안 먹는다면 당장 응급실로 뛰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고양이가 작은 개가 아닌지 잘 아셨나요? 고양이 목숨이 아무리 9개일지언정 이런 차이점을 모른다면 9개라도 모자랄 수도 있겠죠. 이 밖에도 고양이와 개의 차이점은 당연히 끝도 없이 많겠지만은 최소한 의학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미국 수의사였습니다.